먹으면 두부모시 두껍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 양념이 배기하잖아요. 여기는 양념이 얇아. 근데 원래 양념치킨은 튀김옷이 두껍지 않으면 양념이 잘 안 묻어요. 그래가지고 보통 튀김옷 좀 두껍게 해서 그 양념이 배게 하는데 딱 어우 봐요. 안 눌러지잖아요. 이건 강정처럼 된 거지. 다리살이나 날개살 이런 데는 사실 거기서 오거든. 퍽퍽살 먹어보면 가운데 퍽퍽한 거는 사실 똑같은데 삥 눌러서 바삭함을 갖고 있는 양념 맛이 있기 때문에 가슴살인데 전혀 퍽퍽하지 않아요. 겉에도 워낙 바삭하게 하고 들어가니까 바삭함이랑 가운데 있는 퍽퍽함이랑 중화돼갖고 눈 감고 먹으면 가슴살인지 모를 것 같은데. 왜 저렇게 감는 거예요, 저는 왜? 아니,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감으면 되죠, 이렇게 뭐. 저 파란 어둠 속에서 진짜로. 누가 보면 가슴살이 모를 것 같아. 물론 난 알지. 맛있다. 놀다 가고 싶다. 사랑함이 지난 후 위에 만나고 양념이 맛있으니까 양념이 묻어있는 구석구석 하나 놓치기 싫은 거야 지금. 진짜 바로 튀겨서 바로 양념에 버무려갖고 나온 거 먹는 요 매력은 오바이언 표현님은